그 우리 몸의 그 발바닥에 여러 가지 그 뼈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 네. 뼈들이 걷거나 그 뛰거나 할 때 퍼지지 않고 제 위치에 유지하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족저근막이 그 중년 이후에 또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가 누적이 되고 하시면 이게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구축이 일어나면 또 아침에 첫발 디딜 때 그게 찢어지면서 통증 같은 것이 유발되는 것이 족저근막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발의 한 중간 부분까지는 한 줄로 오는데 거기부터 발가락 다섯 개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족저근막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뼈들 전체를 다 붙잡고 있고요. 네. 뒤쪽 뼈에서부터 앞쪽 발가락 까지 다 붙잡고 있는 질긴 막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 지금 신발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족저근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 두 가지가 여기 있네요. 이게 비 올 때 너무 편한데 물놀이 때도 맞아요. 젤리 슈즈 그리고 이게 슬리퍼인데요. 이런 신발들이 족저근막염의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족저근막염 자체는 전형적으로는 겨울철에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것은 지면이 워낙 딱딱하고 충격이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름철에는 특히나 이런 그 슬리퍼나 그 플랫 슈즈 관련해서 족저근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굽이 없죠, 젤리 슈즈가. 예, 슬리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선호하시지만 쉽게 벗을 수 있고 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지만 발 신발의 고유 기능,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고유 기능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충격이 발에 이제 누적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발과 신발이 딱 맞아서 걸어져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때때로는 걷다가 신발의 모서리를 이렇게 디디시게 되면 깜짝 놀라게 아픈 그런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우, 주부들은 슬리퍼 좋아하는데, 외출할 때.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발 뒤꿈치가 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가끔씩 통증이 오긴 하는데 이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없나요? 네, 네 뭐 요새 뭐 각종 인터넷이나 많이들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쉽습니다. 발 뒤꿈치 바닥을 좀 잘 눌러보시면 네. 가장 뼈가 돌출되어 있는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중앙이죠, 발 뒤꿈치에. 거기서부터 손가락 한 마디 굵기 정도를 약간 앞쪽이고 약간 안쪽으로 오시면 특징적인 위치가 나타납니다. 거길 눌렀을 때 가장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이 전형적이고요. 이 상태에서 발가락들을 뒤로 젖히거나 하면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첫발 디딜 때 네. 오그라든 것이 찢어지는 그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첫발 디디는 통증이 좀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이 발 뒤꿈치 네.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냥 대수롭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분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족저근막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네.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부들이 일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맨발로 그 가사노동에서 종종걸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주로 그 호발 요인이 되겠고요.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과해지는 경우, 즉 체중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임신한 경우에도 악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병적으로 평발이라든지 요족과 같은 발에 변형이 있을 때도 당연히 좀 더 호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KBS